예, 오늘은 액티언 시승에 가는 날입니다. 평택에서 열리고요. 집에서 2시간 반 나오네요. 제가 딱 6시 정각에 출발했거든요. 도착하면은 8시 29분입니다. 그나저나 제가 액티언 시승에는 제가 당첨이 안 되는데 당첨이 안 되면 시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리 없냐 하니까 자리 없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시승회가 3시에 끝나니까 3시가 되면 이제 차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차 갖고 그때부터 시승해라 3시에 라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승회를 신청을 깜빡을 했지. 정확히는 이제 깜빡하고 조금 늦게 신청을 했는데 아니 액티언 시승회가 인기가 진짜 좋아요. 야, 그게 딱 2시부터 시작했는데 한 2, 3분 만에 다 벌써 이렇게 그 선착순으로 마감이 됐대는데요. 야,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좋을 수가. 그건 그렇고 부산 모터쇼 때 그 포항에 갔을 때 그렇죠, 구독자가 주신 자몽 하니 블랙티 다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깜빡하고 하나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참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저 한참 나중에 발견됐어요. 어저께 저녁에 뭐야 저게 하나 남았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먹었습니다. 이거 그때 이거 주신 분이 직접 댓글을 다루셨는데 이거 애기 꼬래면서요. 이분이 저 유부남인데 저기 애기 거 훔쳐서 줬다가던데서. 아,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행사는 평택 KGN 공장에서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근데 저는 지금 가기 전에 시간 남잖아요. 시승에 출발하는 곳이 프리더라는 카페인데 거기에 먼저 가서 그냥 몇 컷이라도 찍고 가려고요. 여기가 주차장이 좀 큰 카페인가 봐요. 시승회를 할 정도면은 오늘 점심도 여기서 먹는다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대형 카페 이런 데는 그 해경궁 베이커리에서 한번 기어갖고 이렇게 품질 맛 이런 거에 그렇게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여기 되게 안쪽에 있네. 엄청 안쪽에 있어요. 진짜 이렇게 옛날 수동차는 잠깐 볼 때는 뭐 그냥 그럭저럭인데 한 시간이 넘어가면 이게 좀 그렇죠.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오늘이 두 개조로 나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오전에 먼저 시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이왕이면 자리가 하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승회에서 노쇼. 그 시승회 노쇼가 은근 있대요. 그 업체 말 들어보면은 시승회 말도 안 하고 안 온 사람이 꽤 은근 있대요. 소위 말해서 노쇼인데, 노쇼나서 자리 났으면 좋겠다. 아, 왜냐면 3시에 시승을 시작을 해서 시승하고 돌아와서 집에 다시 가면 이거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6시 넘어서 도착하는데 그러면은 편집하고 잘 시간이 부족해요. 바로 다음날 캐스퍼 일렉트릭이거든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8시부터 네, 오전에. 다만 저 고향 모터 스튜디오라서 가깝습니다. 아니, 액티언 같은 시승 해도 고향 오토스트에서만 안 되나? 다 그냥 거기서 했으면 좋겠네. 아, 역시 전시된 차가 있구나. 아, 난 이거 무슨. 저 검은색 차는 범퍼가 떨어진 줄 알았네. 컴컴해서. 아, 저 황금색 차. 황금색이 제일 예쁘긴 하네. 그러면. 저 어차피 시간이 남으니까. 남으니까 여기서 좀 찍고 가겠습니다. 한 20분만 찍고 가야지.
예, 간단하게 찍고요. 이제 쌍용 공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뭐 20분이나 걸려. 와. 여기서 20분이나 걸려. 아이고. 어쨌든 간단하게. 차를 잠깐 둘러봤는데 토레스 이게 이제 쿠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차가 많이 바뀌었네요. 카탈로그에 있는 것만큼 차가 예쁜 건 아닌데 그래도 기존의 토레스에 비하면은 뭔가 그 좀 차이나게 예쁘고, 그리고 보통 쿠페가 그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 비싸고 조금이라도 사양이 좋고 이제 고급지잖아요. 액티언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야, 타이어가 프라이머시 투어 AS예요. 진짜 깜짝 놀랐네. 예습하려고 카탈로그 보는데 미쉐린 타이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쌍용차 중에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간 적이 있었나? 그래서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들어간 적 있어요? 하여튼 처음이래요. 그쵸? 처음이죠. 저는 지금까지 쌍용차에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간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이야, 투어 AS. 그 타이어만 갖고도 뭔가 그 진짜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스펙인데, 이야, 프라이머스 투어 AS. 저 사양도 똑같아요. 제네시스 현대 들어가는 거. 트레드웨이 540, 메이드 인 태국. 올 시즌 중에서 프라이머스 투어 AS가 제일 좋습니다. 프라이머스 투어 AS가 이제 올 시즌 중에 거의 최고봉인데, 이게 좀 그 비싼 타이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게 쓰는 일반적인 차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 혼다 CR-V 같은 차도 이렇게 보면은 미쉐린 프라이머시 그냥 AS예요. 투어가 아니고. 아,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이거나 샀습니다. 아, 배고파갖고 진짜. 아니, 저기 편의점에는 뭐 딸기 우유가 없어요. 딸기 우유 다 나갔어요, 세상에. 딸기 우유가 다 나가다니. 어쨌든 거의 9시에 도착하네. 야, 9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진짜 9시에 도착하네요. 아, 배고파. 아, 이 점심 먹을 때까지 어떻게 버텨. 이렇게 단 걸 먹어야지 저 공복감이 가셔요. 저는 뭐 근데 이거만 먹어도 배고프죠. 이거만 먹어도 충분하죠. 이거 개소리입니다. 이거 더 배고파요. 아, 어쨌든 그 디테일도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액티언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액티언 이름을 다시 좀 살린 게 약간 좀 의외이긴 했어요. 사실 근데 그냥 토레스 쿠페라기보다는 별도의 이름을 가는 게 뭔가 더 새 차 같잖아요. 지금 KGM처럼 모델 가짓수가 부족한 경우에 어쨌든 모델 라인이 많은 게 좋으니까 그냥 토레스 쿠페 이거보다는 별도의 이름을 붙이는 게 뭔가 더 모델 라인업 자체가 풍성해 보이니까 별도 이름을 붙이는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액티어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판매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판매 실패한 차는 이름을 다시 안 쓰는데, 안 쓰는 경우가 많죠. 옛날 이름을 그 리바이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잘 팔렸던 차의 향수를 갖고 오겠다. 약간 뭐 이제 그런 느낌도 있는 건데, 액티어는 그렇게 판매가 잘된 차는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액티언이 쿠페형 SUV의 시초 아니에요, 시초. 오늘날 시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SUV가 있고, 그 SUV에도 상당수는 SUV 쿠페형이 있고, 그냥 SUV도 쿠페 디자인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트렌드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액티언이 있습니다, 액티언이.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액티언이 이제 그런 그 컨셉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디자인은 안 예쁘죠. 안 예쁜데 그 컨셉 자체는 굉장히 앞선 거라서 이제 그런 기념비적인. 아, 그러고 보면 저 스포티지도 거의 세계 최초의 그 도심형 SUV 디자인 아니었나? 아, 뭔가 그 앞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요, 그게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대세 또는 트렌드가 되려면은
이게 이제 브랜드 파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액티언이 만약에 무슨 독일에서 나왔으면은 그게 이제 좀 더 일찍 대세가 되고 트렌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액티언이 그렇게 쿠페형 SUV의 희조 같은 모델입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막 그 당시에 20년 전에 카이엔이랑 딱 같이 세워놓고 봐도 액티언이 밀리지가 않아요, 얼굴에서. 진짜로 그 정도로 얼굴이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KGM이 행사를 일단 그 본사 디자인센터에서 프리젠테이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차 발표하고 저 회장 나와서 한 말씀하고 제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제 단체로 버스를 타고 여기로 와서 이 프리퍼 카페로 와서 여기서 시승회를 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아, 사조참치 공장이 여기 있네. 사조참치가 좀 요즘은 모르겠는데 맛이 없죠. 참치가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참치가 캔 이렇게 지금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조금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캔 형태의 그 동원 참치가 나왔는데, 그러고서 좀 있다가 사조 참치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동원 참치보다는 좀 맛이 없었어요.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액티언을 보니까 토레스부터 시작된 그 디자인이 EVX를 거쳐서 이렇게 액티언까지 뭔가 발전돼 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토레스도 지금 봐도 디자인이 좋잖아요. 근데 EVX는 더 좋고 그 뒤에 나온 액티언은 더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디자인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용은 기아에서 그 디자이너가 온 뒤로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어요. 보닛에 있는 손잡이 있죠, 그것도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쿠페에 맞게 좀 더 날렵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통상적인 쿠페형 SUV에 비하면은 C필러부터 지붕 떨어진 라인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토레스가 강점이 실내 공간인데 그 실내 공간이 매우 반듯하고 높은 전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루프 라인 이거를 좀 날렵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야, 저는 그리고 또 약간 놀란 게 오늘 저 행사가 열린 곳이죠. 프리터라는 카페잖아요. 근데 카페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KG 액티언의 성공적인 신차 발표를 기원합니다, 프리터 카페. 그래서 저 그거 깜짝 놀랐네요. 보통 이렇게 행사가 열리는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걸 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 KGM 저기 많이 호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KGM 공장 오랜만에 오네요. 이거 저 아이오닉6로 지리산 이후로 처음 아닌가? 그때도 주차를 여기다 했죠. 아이고, 주차 어디다 할까? 근데 뭐 어디다 하나 와나 뭐 어디로 가도 뜨겁죠. 전 진짜 요즘에 약간 겁이 나는 게 불나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된 차는. 아, 진짜로 저는 세일즈 가이드를 주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우리한테. 네. 팔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지금 차를? 세일즈 가이드를 왜 줘? 사기 싫으면 팔아라. 못 팔면 네가 살아. 네. 뭐 준 거야? 아, 저거네요. 요즘에 환경공예라는 텀블러. 텀블러. 스탠리 거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디자인센터는 KGM의 과거 제품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곽정현 사업전략 부문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여러분. 8월의 무더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KGM의 사업전략 부문을 맡고 있는 곽정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액티언 슈퍼보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액티온 고객들은 3년 후에도 60%의 잔존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촬영하러 갑니다.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일찍 나왔어요. 오늘 행사가 9시 반부터 시작은 하는데, 그러니까 시승의 경우에는 이따가 1시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 3시에 끝나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3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차가 나오면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하면 안 되나? 지금? 어차피 지금부터 밥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Q&A 하고 뭐 등등 해갖고 실제로 1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 가서 차가 나, 저기 지금 많이 남는데. 1시간 반이면 떡을 치는데. 아, 떡 안 치죠. 1시간 밖에 힘들죠. 하긴 뭐, 아, 근데 오늘 저기 부인학교 안 가도 돼요. 왜냐면, 이게 엠바고가 있네요. 저는 저 엠바고가 오늘 오후 3시인 줄 알았거든요. 전부 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승기를 제외한 그런 컨텐츠가 오후 3시 반이고, 시승기는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널널하네요. 아휴, 안 그랬으면 저 오늘 밤새고, 밤을 새진 않죠. 오전 한 3, 4시 정도 끝나는데, 그러고서 이제 한 2, 3시간 자고 캐스퍼 일렉트릭, 가야 되는데, 다행이다. 널널해요. 갑자기 널널해졌어요. 카다로그나 뭐 가격표 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보통 주니까. 근데 이렇게 세일즈 가이드를 여기다가 이제 같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세일즈 가이드를 줘? 어차피 기자들 다 우리 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KG그룹이 언론사도 갖고 있거든요. KG가 되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막 할리스커피도 KG고, 이데일리라고 언론사 있잖아요. 거기도 KG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KG 그 회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 다 우리 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옛날에 작년인가? 기자 발표할 때 뭐라고 그러죠? 약간 공식 자리에서 약간 아랫사람 대하듯이 얘기해서 좀 안 좋았던 그런 얘기가 있죠. 자기가 저 이데일리라고 언론사를 갖고 있으니까 기자들 딱 모이면 다 자기들 부하가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KG 모빌리티 자동차 회사인데 그 그룹사 회장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런 신차 발표할 때도 보면은 되게 자주 나오고. 저 오늘 약간 아까 발표 프레젠테이션 볼 때 충격받은 게, 중간에 그 마케팅 총괄인가? 프레젠테이션인데 아들이더라고요. 얼굴이 좀 닮았다 했는데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서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보통은 그렇게 대놓고 박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대놓고 박아서 약간 놀라웠어요. 뭐 현대기아랑 비교할 건 아닌데, 이렇게 행사하는 거 보면은 약간 여기 세련미가 떨어지죠. 여전히 예전에 비하면 세련돼졌는데, 여전히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세련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그 장남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고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놀랐어요. 옆에 앉은 선배도, 야, 보통은 저렇게 대놓고 안 하고 잠깐 우회하거나 또 초반에는 약간 좀 쉬엄쉬엄 하거나 보통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딱 나오니까 놀랍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저기 할리스 커피랑 스페셜 제작했다고 하는데, 할리스가 KG 그룹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서 시너지 효과 짝 잡고 뭐 등등이죠. 그리고 오늘 발표해 보니까 또 벌써 시승에 나가나 보다. 아, 오전 코스. 아, 오전반 나가는구나. 벌써 약간 좀 의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사장이 횡령으로 고소당했잖아요. 근데 다시 복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약간 좀 신기했어요. 보통 이렇게 횡령 되게 큰 죄인데, 횡령 같은 그걸로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은 다시 회사를 복귀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건데, 어떻게 회사에 복귀해서 심지어 이렇게 발표회 그 앞에 또 앉아있지? 좀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3,300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양이 기본 사양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나기사님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사양 옵션 구성으로 이렇게 사양을 계속해서 맞춰보면은 가격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면은 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 가격 인상이 있다. 왜냐면 일단 스타일링이 훨씬 괜찮고 일단 타이어도 좋고. 아유, 타이어 프라이머시 투어 에이스 낀 거 진짜 놀랍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그 타이어가 닳아서 교체할 때 되면은 이제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비싸거든요,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게 또 수명이 길어요. 미쉐린 수명이 길잖아요. 미쉐린이 수명도 길고 또 나중에 가도 성능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미쉐린이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뭐 또이또이 아닌가. 심지어 가격표를 보니까 20인치 투어 AS가 이 차는 뭐 차를 이렇게 세웠어. 아 진짜 좌회전 깜빡이도 안 켜고 1차로 2차 딱 중간에 걸쳐 있네. 아 깝깝하다 진짜. 이게 다 운전면허가 쉬워서 그래요 진짜로. 저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운전면허가 그지같이 쉬워서 그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운전면허 제일 쉬울 건데. 어쨌든 20인치 투어 AS가 심지어 기본 사양이더라고요. 기본 트림부터 20인치 투어 A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사양은 꽤 좋고, 가격표 보니까 스웨이드도 있던데, 스웨이드 들어간 쌍용차 못 본 것 같은데 처음 아닌가요? 물론 스웨이드가 옵션이긴 하죠. 그 스웨이드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자자자, 어쨌든 이제 그 오후반이 들이닥치기 전에 차들이 다 나갔네. 여기서 빨리 차가 찍을 차가 없나? 자리가 없구나. 그 세븐 뒤에. 왜? 시승이 났어요. 네. 시승이네. 시승이요? 예, 예. 아, 예. 배고파 미치겠다, 야. 아유. 진짜. 잠깐만. 네. 언제나 더워도 참고 하자. 네. 아, 여긴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 야, 안 괜찮지? 저기보다 낫네. 어디? 저기 차에 지금 앉아. 그래? 너무나 더워요.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삽입하세요. 자. 얘는 근데 이거 멈춰도 중간중간에 지가 자꾸 저절로 네. 나오는 것 같더라. 맞아요. 평준에도 안드로이드 듣는데 그치? 계속 그러더라고요. 자, 할게. 이제 운전석에서 조작을 할 때는 약간 좀 먼 느낌이 있어요. 뭔가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왜 자꾸 저절로 나오는 거야? 멈추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그리고, 아이고. 이건 삭제하자. 삭제. 아이 짜증. 프레스가 궁금한데 일부러 그냥 프레스가 이렇게 넘어가. 넘어가. 아, 못 찍어서 그거 찍으셔야 되고. 필러, A필러 그거 찍어. 야,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22분밖에 안 했냐? 야, 빨리 가자. 저기. 지금 멘탈 아시죠? 서울경제TV 나타나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이거 창문. 아이, 진짜 땡 잡았어, 세상에. 야, 진짜 그 좋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는 원래 그, 당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면 비는 자리가 있거나. 근데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근데 아까 딱 그 표를 보니까 이 19호 차가 혼자 타는 거예요. 카메라맨이랑.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 여기 지금 여기 한 매체인데 여기 지금 같이 타겠다. 저기 거기 양해를 얻으면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해라 했는데 시승 시간이 되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네요. 그랬더만 저 차경부장에 뭐 안 나타나면 할 수 없이 갔을 수도 있대요. 그런 저 경제 TV는. 그래서 야 심지어 혼자 타. 딴 때는 2인 1차인데 심지어 혼자 타. 야 제 시간에 미쳤다 진짜. 제
지금 다른 이거 시승이 좀 짧다고 저는 운전표가 그러니까 시승이 짧은데 이거 심지어 저기 둘이 저기 네. 반반 해야 되잖아. 너는 저기 제 시간에 혼자 타. 아 진짜 죽인다 야. 아 쇠뽕이야 진짜. 야, 아 내가 얼마나 빌었다고 어. 나타나지 마라. 그 신문 그런 경제 TV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은 보통 시승 별로 관심 없잖아. 그 발표회 있잖아. 이런 거만 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대. 그쵸. 어. 아 좋다. 아, 야 이게 토레스보다 좀 단단한 것 같다. 네, 좀 지도 좀. 그지. 어. 토레스보다 좀 단단하네. 이따가 뭐 시간 있으면 2월도 한번. 그러게. 아 그래서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쇠뽁인가? 어? 이게 쇠뽁이냐? 진짜 나는 3시에 하면은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다고. 야, 이제 3시에 하면은 와서 뭐 빨리 한 30분 1시간 찍고 와도 4시면은 4시 반이잖아. 그러면 집에 가서 집에 2시간 걸려 가잖아. 제일 막히는 시간 서울 도착하면 그래. 제일 막히는 시간. 그래. 2시간 반 3시간 걸리고. 아, 진짜 좋다. 지금이면은 딱 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오토홀드 이거 여기다 놓은 게. 예전에 오토홀드가 이 안에 있었죠. 위에. 아니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아 왜 거기다 나가서 불편하게 그래 알았어. 바로 누를 수 있게 해주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네. 오토홀드를 바로 여기다 딱 놔주는 거야. 네. 하체가 조금 단단해진 거 빼고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차도 그 배기 옵션 적용된 거죠? 이거 안 된 것 같은데? 안 된 건가요? 안 된 것 같은데? 되면은 이거보다는 소리가 크지 않나? 이거보다는 소리가 크잖아. 아, 이 진짜 이 이렇게 저 참 운이 좋네 언제나. 일찍 일어난 새가. 아 역시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역시 진짜. 선배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진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떴잖아요. 나 제일 먼저 왔어. 전체 통틀어 1등 했어 오늘. 심지어 시승 하지 못하는데 그러게 시승 당첨도 안 됐는데 나 제일 일찍 왔잖아. 역시 하늘도 감동하고 차를 한 대 내려준 거지. 아 제발 서울경제TV 나타나지 말라고. 잽싸게 나왔잖아. 원래는 하기 전에 그 공개전 때 그거 얘기를 하잖아. 그거 하고 하는데 일단 저희 빨리 여길 도망가는 게 저 혹시 그럼 그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저희 늦게 왔어요. 죄송해요. 그럼 같이 타야 되잖아. 아 잽싸게 도망나는 거지. 지금 뭐 전화도 안 받는 거지. 이제 끝났죠. 끝났지. 아직 같이 가셔야 돌아오셔야 되는데요. 지금 미쳤어? 진짜 도망가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은 시승 안 해도 돼. 워낙 그 저기 훌륭한 양반들이라 시승 안 해도 돼. 아, 차가 많이 단단하구나. 토레스에 비해서. 나는 혹시나 차가 단단한 거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투어 AS가 껴져서 뭔가 그래도 타이어가 승차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반대로. 그거라도 안 껴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취향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 것 같긴 해. 좀 단단해서. 단단한데, 막 되게 우당탕탕까지 하는 느낌은 아니고, 네. 야, 뒤에 시원하냐? 네. 지금 에어컨 일단 틀었는데? 아, 일단 약하게 넣는 게 있잖아. 그지? 야, 근데 니 차보다 2열 송풍에 바람이 덜 나오잖아. 역시. 그지? 야, 니 차는 1단만 틀어도 2열 송풍구에서 바람이 잘 나와, 유의미하게. 근데 제 차가 그 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다른 현대기아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지? 네. 실수냐? 아니요. 잘못 만든 거야? 잘 만들었어. 조립을 잘못한 거 아니야? 알고봤더니 2단이고. 이게 지금 기분이 미친 듯이 좋아. 내 기분이 미친 듯이 좋으니까 음료수 하나 사줄게. 지금 기분이 미친 듯이 좋아요. 아주 지금 최고 좋아 기분이. 와 왼쪽 오프로드. 진짜 기분 째진다 진짜.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사실 이게 내일 또 캐스퍼 일렉트릭 시승도 있고 이번 주는 뭐가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지. 내일 모레도 나가야 되잖아 아침에. 빨리 해야지. 다음 거에 좀. 아니 이거 오늘 끝내야 돼 무조건. 오늘 끝내야 돼. 엠버고가 다음 날이라고 해도 이거 오늘 무조건 오늘 끝내야 돼. 왜냐면 내일은 캐스퍼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야, 진짜 진동이 좀 있네. 정차 시에. 그러네요. 뒤에도 있냐? 네, 뒤에도. 아. 근데 뭐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좋다고 해줄게. 야, 포르쉐도 막 진동 있잖아. 바르르 떨리고 911, 그치? 그거가 비슷한 거야. 뭐가 달라? 911이나 액티언이나. 내연기관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거야. 야, 같은 쿠페 아니야. 뭐가 달라? 911이나 액티언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럼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바퀴 네 개 달리고. 그럼 별거 없어. 핸들 하나 있고. 그럼. 똑같네, 뭐. 그럼. 야, 원빈이나 하나 뭐, 눈, 코, 입 달린 거 비슷하잖아.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해, 그냥 좀. 그런 거야. 내 지금 기분이 되게 좋거든. 아유, 여기 잔뜩 있네. 여기 왜 줄줄이 가냐, 근데. 야, 근데 프라이머시 2 AS가 껴져 있으니까 차가 있어 보여. 이렇게 딱 있는데, 문득 딱 보면, 저기 딱 마침 위에 프라이머시 2 AS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차가 있어 보여. 야, 이 타이어 낀, 그 좋은 거 낀 게 효과가 있다. 진짜. 문득 이게 딱 봤는데, 네. 프라이머시 2 AS야. 오, 좋은 차인가? 저도 예전에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밍 2 꼈잖아요. 차가 달려 보여요. 그럼, 에코모드가 없냐? 요즘처럼 드물게? 아니, 프라이머시 2 AS가 잘, 대중 브랜드엔 잘 안 들어가. 이 정도면 돼? 네, 이 정도면. 더 가? 아니, 지금 좋습니다. 아, 좋아. 아니 근데 오늘 시승에는 왜 이렇게 천천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맞아. 통풍이 있지. 왜 통풍 왜 안 켰어? 아, 망할. 더워 죽겠는데 지금. 기분 째진다 진짜. 미쳤다 진짜. 시승에 와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적이 없어. 이야. 오늘 보니까 진짜 당첨은 안 돼도 그 일부 프리젠테이션 들으려고 온 기자들 되게 많더라. 이야. 이거 봐. 그 포기 안 하고 일단 와서 삐대고 있으니까 기회가 나잖아. 나는 멍하니 안 기다렸어. 그 표 있잖아. 보면서 이렇게 봤다고. 근데 맨 밑에 비어. 서울경제TV와 카메라맨. 딱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왜 한계 매체 2인1차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뭐 카메라맨. 그러면 뭐, 또, 알지? 나 이거 해줘요! 했는데, 알았다고, 물어본다고 했는데, 시간이 됐잖아. 안 와. 안 와. 간 거야. 그거 물어보지 못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러면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다. 전화도 안 받는데. 그래서, 됐네, 그럼. 혹시 오기 전에 빨리 튀었지, 그래서. 다 했지, 그치. 이게 내가 그래서 너한테 전화도 했잖아. 빨리 오라고. 근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눈치 없이. 그래서 전화 오늘 받으려고 끊겨가지고 뛰어왔어요. 맨날 잡을 수 있겠다. 근데 얘가 좀 자잘하게 튀지, 그치? 자잘하게 튀지. 자잘하게 튀는데 이 평택 여기가 지금 노면이 안 좋아. 그치? 노면이 좀 안 좋아. 아까도 내 차로 오는데, 여기 진짜 노면 진짜 안 좋더라, 대체로. 대체로 노면이 안 좋아. 시승차에 물이라도 하나 좀 주지. 목말라. 물 없으면 어떠냐? 이렇게 훌륭한 시승에는 물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아까 그 배기 사운드가 생각보다 소리가 크더라. 그지? 그래서 근데 그 소리가 나쁘진 않은데, 좋긴 좋거든. 근데 뭔가 그 돈을 더 주고 더 시끄럽다고? 약간 좀 느낌이. 약간 확실히 타겟팅이. 어쨌든 그게 선택이니까. 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140만 원을 더 주고 더 시끄럽다고? 약간 좀 의아하긴 하잖아, 그치? 무슨 엔진이 300마력도 아니고 1.5 토어 170마력인데 약간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 이거 좀 주차장이나 진짜 우와 봤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크더라고. 아까 그 시동만 걸고 있는데도 뭔가 부웅 하던데. 그게 8기통 사운드라며.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런 걸 했었는데 차가 딱 들어올 때 느끼니까 소리가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소리는 좋아. 소리는 약간 그 저 8기통 스몰 블럭 엔진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네. 그 소리는 좋더라고. 이 차도 좀 살짝 나오는 게 모자라네.
야, 근데 디자인 잘 뽑은 것 같아. 저게 얼핏 C필러 이후 보면은 약간 그 레인지로버 같기도 하고 그래. 네, 제가 딱 얼핏 보면은 레인지로버 되게 많이 나와. 디자인 잘 뽑은 것 같아. 제가 살짝 신눈을 뜨고 보잖아요? 진짜 레인지로버라고 해도. 그래, 벨라 같아. 거기다가 이제 보통, 예전에 상용 같은 경우는 그 날개 에뮬러 같은 거 되게 크게 앞뒤에 있었잖아요. 그지. 그게 없으니까 더 레인지로버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원래 스페어 타이어 그 모양이 있었잖아.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더 깔끔한 것 같아. 그치. 야, 저게 히든 타입이었으면 더 깔끔했을 건데. 그지. 아니, 진짜 얼핏 보면 저기 레인지로버 같아. 네. 아까 좀 전에 그 유턴할 때 보니까 그 루프 라인 쪽 있잖아. 네. 레인지로버 같아. 단차도 지금 봐도 되게 좋아요. 아, 그래? 네. 마감이 생각보다 마감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너 KGM이 굉장히 우호적인데? 아까 케이크 줘가지고. 뭐 얻어먹은 거 아니야? 아까 이제 레인지로버 얘기하니까 좀 레인지로버가 신형이 약간 다 심리스한 약간 좀 다 이어져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 이렇게 얼핏 봐도 단차 하나 이런 거 말하면 좋은 거 같아. 그래? 너 혹시 세금 계산서 끄는 거 아니야? 아니야? 초대로 못 받았어. 초대도 못 받았구나. 밥은 주더라고. 그렇잖아요. 초대도 안 받았는데. 밥도 줘. 네. 아, 제가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한 명 못 먹는 거 아닌가? 아니야. 밥이 그렇게 네. 맛있진 않더라고. 별로 맛은 없더라, 근데. 차는 많은데 먹을 게 없더라. 내 기준으로 보면은 먹을 게 그렇게 많진 않더라. 야, 보통 근데 그렇게 도시락 주면은 국물도 같이 주지 않냐? 보통? 그렇죠. 근데 국물이 없더라. 근데 또 특이하게 보통 때는 안 주던 뭐 디저트까지 또 같이 줘. 그것도 더 신기하더라. 그래가지고 양이 적으신 분들은 너무 배불렀다고. 바로 줬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 또. 바로 나야. 나 아까 밥 먹고 남겼잖아. 네. 근데도 배가 너무 부르더라. 아휴, 남자가 이렇게 못 먹어서야. 아휴, 아, 이거 사료 아니구나. 이거 배기 있는 거 맞네. 야, 이거 배기 저 옵션 들어간 거네. 그거 키워 끌 수 있나요? 되네. 어쩐지 약간 2열에서 좀 소리가 배기가. 야,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 근데 잘 안 보여. 아까 그 사람은 도저히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못 끄는 건 줄 알았어. 끌 수 있대. 어쩐지 아까 출발할 때 약간 토크 스티어가 있더라. 아, 그거 뭐 근데 170마력에 무슨 토크 스티어가 있어. 뭐 심한 건 아닌데 약하게. 아, 근데 이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잘 뭐 확실하게 좀 표시 지금 킨 거야. 뒤에서 되게 우웅하지. 킨 거야. 아까 처음에는 꺼져 있었던 거. 계속 꺼져 있었어. 들리네요. 소리가 이렇게 좀 그런데. 오히려 밖에서 들었을 때가 더 예쁜데요. 그치. 맞아. 좀. 맞아. 밖에서 들었을 때 공회전 걸려 있을 때 네. 그때가 소리가 더 좋더라. 아, 여기 도대체 어디냐? 여기 평택이지. 어디야? 어디, 근데 어디냐 도대체? 태어나서 처음 와. 코스가 어떤 코스인지 모르겠어. 저는 약간 선배가 잘못 들었나 길을. 아유, 나 그냥 이것도 따라가고 있어. 그냥 계속 막히는 길로 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갈걸. 그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고속으로 찍고서 내 마음대로 갈걸. 그지? 차이 많이 나지, 그치? 좋다. 이거 선택할 수 있게 하니까. 괜찮네. 근데 140만원이면 또 약간 좀 생각을 좀. 그래서 싸지로 다니면 여기 뭐 레버 같은 거 있거나 그렇잖아요. 아, 그 좀 그렇지. 그것보다 저게 낫긴 한데. 당연하지. 네. 야, 그 좀 그렇지. 순정으로 빼줬네. 야. 소리가 우렁차. 이거 최소 8기통인데. 야. 우선 2-30으로 출발을 하는데. 가슴이 웅장해지네. 네, 차가 달라고. 가슴 프라이머시 투어 ASO. 가슴이 웅장해지는 사운드네. 야, 막 스웨이드도 있고.
야, 근데 스웨이드가 좋은 스웨이드는 아니야. 이거 그 산타페 소렌토에 들어간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이드는 이거보다 약간 좀 보풀도 있고 그렇잖아. 웅성웅성하다 했는데 쫀쫀한 스웨이드. 이건 스웨이드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산타페 소렌토가 그 뭔가 약간 좀 느낌이 떨어지는 스웨이드인데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하지. 근데 걔보다 약간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근데 예전에 막 진짜 그 액티원이 세계 최초 쿠페 타이틀 있잖아요. 개쩔지. 그래서 그 네이밍을 다시 부활시킨 건가? 그치. 헤리티지잖아. 쌍용의 빛나는 헤리티지를 다시 되살리는 거지. 토레스 쿠페라고 하면은 이게 느낌이 확 떨어져. 확실히 액티언이라니까 뭔가 좀 한 급 위 느낌이 좀. 어쨌든 새 차가 나오는 느낌이잖아. 네. 근데 토레스 쿠페 이랬으면은 그냥 가지치기 모델 하나 나온 거잖아. 토레스 쿠페라고 했으면은 이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 그냥 토레스 쿠페 이랬으면은 예전에 뭐 티블리 에어 나온 것처럼. 그렇지. 근데 액티언 이러니까 오 액티언. 그리고 사실 또 곰곰 생각을 해보면 액티언이 이미 20년 전 차기 때문에 액티언이 되게 못생겼다는 걸 까먹은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않냐? 근데 액티언이 그때 되게 어글리 디자인 막 이런 걸로 막 해외에서도 그랬었잖아. 근데 카이런 로디우스. 액티언 아니었구나. 어쨌든 근데 액티언 디자인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누가? 아니 그 은근히 누가 좋아했어? 그 약간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어쨌든 뭐 추박한 맛? 어쨌든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이 쿠페형 SUV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차가 액티언이잖아. 네. 죽이는 거지. 그 뒤에 나온 애들 있잖아. 다 아류작들이지 뭐. X6니 뭐 GLE 쿠페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액티언의 아류작들. 따라쟁이들. 카피캣. 그럼 카피캣. 근데 진짜 쌍용이 얼마나 그 프로그레시브한 그 회사인지 진짜.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 진짜. 그러니까 쌍용이 어떤 데 디자인이 되게 괜찮고 이런 또 이런 기능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진보적인 회사라서 네. 그래.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걸 하는 것보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거지. 자기 그거를 진보적이라 부르고. 그럼 음악도 프로그레시브 밴드가 있잖아. 그런 거지. 얼마나 진보적이냐. 얼마나 진보적인, 근데 막, 저기, 아들 막 다 끼우고. 그, 안 놀래는 기자들이 없네.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 안 놀래는 기자들이 없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데. 좀, 그렇잖아. 구멍가게 갔잖아. 아니, 공간감은 토레스랑 비교하면 어떠세요? 토레스보다 넓은? 공간감? 네. 비슷하지. 저는. 아니 오히려 약간이라도 적으면 적었겠지. 왜냐면 저기 전고가 조금 낮으니까. 네. 조금 낮아 전고가. 아 근데 폭이 조금 더 넓어. 그래서 이제 되게 좀 넓은 건가? 그런가? 제가 체감적으로.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또 자동차 실내에서 네. 1cm만 차이가 나도 이게 체감으로 느끼거든? 1cm만 차이가 나도? 네. 그럴 수 있어. 그 디자인 자체가 약간 어쨌든 넓고 하면 로우에는 와이드잖아요.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게 있어. 실제로 커? 네. 전고 빼고 다 커. 휠베이스 동일. 그건 진짜 열심히 우린다. 가지고 있는 재료 갖고 진짜 최대한 요리를 하는 것 같아. 새 플랫폼 개발하기엔 돈이 많이 들잖아, 워낙.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냉동실에 있는, 네. 뭐, 이렇게 납작 부침만두 있잖아. 그거 네. 갖고 이제 튀겨도 먹고, 삶아도 먹고, 다음에는 뭐, 이제 뭐, 이렇게 불로 구워. 그 숯불구이에서 그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냉동실에 있는 그 저기 납작만두 이렇게 산 거. 맛만 있으면 되죠. 그래. 배고플 때는 그런 것도 맛있어.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세팅 R&D에 투자할 여력이 조금 부족하면은. 아 근데 뭐 어쩔 수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되게 합리적인. 이 플랫폼 새로 하나 개봉 돈 진짜 많이 들거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그럴 시간이 별로 없지. 이 빨리 내놔야 되는데 차를. 돈도 돈이지만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사실 그거를 뭐 가솔린 1.5터보 어쨌든 뭐 파워트레인 플랫폼 실제 고객들이 그걸 다 따지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대다수 분들이. 그렇지. 일단 뭐 공간 넓으니까. 네. 근데 저는 진짜 그 전에는 어쨌든 쌍용에서 이어져 온 거잖아요. 지금은 KZ 모빌리티 확실히 그 느낌이 강해.
근데 아직도 이렇게 입에는 좀 쌍용이 착착 붙는다.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새 차인데 네. 운전대 센터가 안 맞는다. 네. 살짝 틀어져 있네. 이거 봐. 나 이거 봐봐. 나 직진하고 있잖아. 네.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 그러네요. 이만큼. 이 정도면 살짝은 아닌데. 운전대를 정확히 안 꼽은 거 아닐까? 그렇다고 직진성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 아... 운전대를 이렇게 정확히 안 꽂은 거 아닐까? 아, 부타는 불필요하지 않은데. 그치. 야, 쌍용 구박하지 마. 좋은 회사야. 밥도 얻어먹었잖아. 잘 먹힐 수도 있지. 여기서 일로. 안성, 고3. 야, 고3이라고 지명돼 있냐? 처음 봤다, 우리나라에. 고3. 중3도 아니고 고3. 이야. 안 웃기냐? 자, 이제 가다 저 혼자 톡으로 봐. 그 밑에는 고2 막.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절제력이 돋보이는구나. 아니,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지금. 기분이 되게 째져요. 집에 빨리 가잖아. 저녁에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이 차는 패들시프트가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뾰족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를 하는 거야, 밑에를. 인체공학적인 그 디자인이 돋보이는구나. 아니 말고. 야, 이거 봐. 야, 소리가 그냥. 야, 이거 뭐. 야, 콜뱃도 울고 가겠다. 콜뱃 턱주가리 날리는 사운드인데. 그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다른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외부로는 소리가 안 나는데 실내로 들리게 사운드 스피커로 이걸 들려주는 좀 테크가 있잖아요. 그치, 그거는 이제 가상 사운드고. 네, 이거는 리얼이에요. 진짜. 반대로 실내는 오히려 비치고 외부에서 더 큰. 그렇지. 약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차치 나가면은 키가 우와. 안 보고 들으면은 네. 뭐야? 내가 전에 봤던 액티어는 저 소리가 아니었는데. 엔진 라인업이 여러 개 있나 보다. 그렇지. 소리가 우렁차네. 응? 소리가 우렁차입니다. 우렁차. 언제나 이렇게 와인딩 좀 빨리 달리면 어때? 2열? 2열이요? 근데 이제 사성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도어 핸들 쪽에 파여 있어가지고 잡을 수 있거든요? 걸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잡을 수 있어, 그립이. 그거 잡고 있으니까 좀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저 KJM한테 너무 우호적이네. 뭘 얻어먹은 거 아닐까? KJM 밥 도시락. 도시락 디저트 얻어먹었잖아. 야, 그래도 이렇게 넘을 때 탁하고 한 번에 끝나긴 하네. 네. 충격이 세긴 한데 이게 탁하고 한 번에 끝나네. 그 여진도 별로 좀 거의 없는. 그러니까 깔끔하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라면은 내가 타는 그 9원년제 아반떼는 이제 기능을 거의 안 하잖아. 네. 그런 차들은 방식판 없잖아. 후당 탁탁탁. 그게 자잘하게 한참 남어. 한 번 넘고 나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최신 차들은 첫 충격은 셀지언정 비교적 그냥 탁하고 한 번에 끝나네. 그러니까 리바운드 댐퍼 성능이 예전 쌍용보다는 확실히 그런 거 세팅도 잘 한 것 같아요. 케이지한테 너무 우호적이네. 생각보다 진짜 2열이 이따 타보시면 의외로 약간 단단하긴 한데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 맞다. 미리네 성지. 그러니까 단단하긴 해도 진짜 탁하고 한 번은 없네. 밀린의 성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그래? 여기 뭐 초등학생들 체험학생들 많이. 그런가? 좋네. 참. 됐어. 그럼 우리 여기서 찍고 바로 간다. 찍고 바로 갈게. 네. 여기서 하고 바로 갈게. 네, 저 여기 앉을까요? 아니 그냥 앉아있으면 돼. 앉아있으면 돼.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물도 준다, 야. 진짜. 너무나도 훌륭한 시승회다. 이거 뭐, 말이 필요 없다. 쫙쫙 빨아줘라, 야. 그냥 우리가 필요하는 거, 아까 물도 없다 이랬잖아요. 바로 이 물 주는 거 보세요. 안에 CCTV 있냐? 그러니까요. 예, 이로써 KG 모빌리티 액티언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야, 가자. 끝났습니다. 아싸. 가자.
야, 3시 전에 도착하고서 바로 뜨는 거야. 네. 어? 바로 뜨는 거야, 그냥. 왜 자유전 아니지, 저거? 집에 2열은 그렇게 좀 덜 시원하네요. 아, 그치. 네. 야, 안 불편하냐, 2열? 괜찮아요. 네. 아, 그래? 생각보다 승차감이 그렇게 막 지저분하진 않아서. 지저분한 차도 있어, 2열 승차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진이 많은 차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서 잔진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 오히려 멀미 나는데 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깔끔한 것 같아요. 퉁! 퉁! 이러지. 그런 차가 뭐가 있었어? 하긴 다 그런 거 요즘 다들 그죠? 모델 Y? 아니면은 옛날에 모델 Y나 이런 것도 약간 뭘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이런 눈을 안 좋은데 가만 자잘하게 다다다다 둥둥둥둥둥 맞아. 진동 있는 차가 있거든요. 있지. 그런 건 되게 불편한데 왠? 아, 근데 가속할 때 좀 차가 떨린다. 2열도 떨리지. 네. 가속할 때 좀 차가 떨려. 아, 뭐 당연히 차가 잘 나가는 건 아닌데 답답해서 못 타 뭐 이 정도는 아니거든. 케이지의 1.5 터보가 막 되게 잘 나가는 건 아닌데 또 생각보다 속도가 또 잘 올라가는 편이야. 생각보다 어쨌든 뭔가 그 편하게 타는 차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편하게 타는 차는 아닌 것 같아, 승차감이. 근데 보통 이제 쿠페가 좀 단단하게 세팅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좀 젊은 감각이다 할 거면은 이렇게 운전대도 좀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 하지. 약간 이 운전대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저씨가 억지로 젊게 옷을 입은 느낌. 아저씨가 괜히 스냅백 뒤로 메고. 아저씨가 약간 좀 그 억지로 그 30대처럼 옷을 입은 느낌. 아,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 사이즈의 SUV들보다 운전대가 좀 더 이렇게 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뉘면 뉘일수록 그 화물차 같거든. 이게. 왜 버스들 마을버스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치? 그쵸. 911 같은 차, 맥라렌 보면 이렇게 서 있잖아. 이게 그거와 비례하거든. 그래서 얘는 그 뭐 예를 들어서 투싼 스포티지에 비하면 이게 뭔가 더 계기판도로 살짝 더 누워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많이 누워있네 진짜. 그지. 그러니까 그게 스포티함, 차의 스포티함과 비례하거든. 맥라렌 이렇게 서 있잖아, 90도로. 버스들 이런 차들 이렇게 누워있지. 이렇게 운전하잖아. 얘는 이 사이즈의 투싼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계기판 쪽으로 누워있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뭔가 좀 더 아저씨 같아. 이 와중에 어벤져까지 있으니까. 야, 지프 어벤져가 참 이름은 좋지 않냐, 어벤져스. 인스타 올리기 좋겠네. 시승회 때 가서 어벤져 쫙 몰려있으면 어벤져스. 그치? 어벤져스 어셈블. 어셈블? 근데 저 아반떼로 이렇게 2시간 거리 오는 건 진짜 되게 좀 부담되긴 해. 저걸로. 왜냐면 저 사고 나면 골로 가는데. 좀 부담되긴 해. 에어컨 고치셨어요? 에어컨 잘 나오지.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덥진 않지. 방향지등 소리가 너무 크지 않냐? 그지? 그치, 요즘 좀 톤 다운시키는 소리가 이게 톤이 좀 높네. 엔진 소리는 톤이 베이스 톤인데 얘는 하이톤이네, 방향지등은. 되게 쾌활한데요? 딱? KGM이 또 그 젊은 브랜드잖아. 신생 브랜드. 약간 좀 임직원, 뭐랄까, 진행할 때 보니까 대행 아끼잖아, KGM은. 다 본사 사람들이니까. 근데 오늘따라 그 새로운 얼굴들 많이. 아, 그치. 시승회가 이렇게 좋을 수가, 세상에. 원래는 이제 그럼 시작하려고 했어. 야, 원래대로라면은 그 앞에서 이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겠지. 빨리 들어오는 차 그거 잡아서 이제 출발하거나 그랬겠지. 다 왔다, 어쨌든 끝이다. 이제 빠이빠이. 야, 우리가 저기 1등으로 왔나? 근데 들어온 차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림이 좀 부족해. 그림이 좋았어. 야, 1등이다. 아무도 없다. 가자. 예, 퇴근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와, 여기서 좀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한 10분 지체했더만 도착 시간이 20분 늘어났어요. 지금 저 3시 15분인데 도착하면은 5시 34분. 세상에. 2시간 10분이 걸리네. 왜 또 길을 막어.
바쁜데. 아 근데 오늘 저기 밖에서 촬영해서 그런가 아니면 진짜로 습한 건가 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아 진짜 이제 엄청나게 습해요. 아 아니 태풍 오려고 해서 그런가? 진짜 습해요. 그 저 땀 많이 나면은 몸에서 신내 나는 거 아시죠? 신내. 아 신내나. 어쨌든 액티어는요 차명을 별도의 이름으로 한 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토레스 쿠페 하면은 그냥 원래 그 쿠페 자체가 그렇게 볼륨 모델이 아니잖아요. 판매가 적잖아요. 베이스 모델 대비해서. 거기다가 그냥 가지치기 모델이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별도의 이름 붙이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완전 새 차 나온 느낌 들고. 야. 그래도 깨끗하네. 아,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저 비행기 소리가 많이 나? 아까도 계속 비행기 소리 많이 나던데. 아. 아, 차라리 저. 선크림 안 바르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어쨌든 KG에 따르면은 액티언이 사전 예약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실제 계약으로 369의 법칙이 있다는데 아까 만 얼마? 그 정도면은 쿠페 버전 치고는 이번에 좀 마케팅을 잘한 거 아니에요, 진짜? 차영부터 해서 마케팅을 아 냄새. 이 취하는데요, 이거. 워시에. 마케팅을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낮은 차는요 뭐 수동이든 오래된 차든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차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내 운전할 때 특히 아 뭔가 답답해요. 이게 이렇게 앞에 코너만 있어도요 앞에 잘 안 보여요. 아,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코너가 막 되게 유달리 너무 천천히 가요. 근데 그걸 잘 파악이 안 돼요. 앞에가 하나도 안 보여서 뭐 썬팅 한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썬팅을 하나도 안 해도 이게 차가 낮아서 저기 하늘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 여기가 K55 비행장 사거리구나. 그럼 이 근처에 비행장이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아까 그 비행기 소리가 되게 많이 났구나. 전투기 소리 씩씩 하고. 어쨌든 뙤약볕에 차 주차해 놓고서 그래도 창문 요만큼 열어놓으니까 뒷유리라도 훨씬 덜 더운데요. 덥긴 덥지만 덜 덥죠. 진짜 뙤약볕에 창문 꼭 닫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한참 있다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차가 미친 듯이 더워요. 와. 저기서, 아, 더운 게 아니고 뜨겁죠. 왜 사우나 가면 가장 뜨거운 사우나 있잖아요.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해요. 그 정도로 뜨거운데, 저기서 가끔 생각해보면은, 야, 진짜 이거 불나는 거 아니야? 왜 그 내연기관도 오래된 차일수록 그 불날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불나는 거 아니야? 아, 예를 들어서 막 차에 있는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거 혹시 자연적으로 불 붙진 않겠지만 불 붙는 거 아니야? 그냥 괜히 걱정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비가 맞든 안 맞든 창문 좀 열어놔야겠어. 너무 더워. 너무 뜨거워 진짜. 아니 근데 이 근처 도로가 노면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노면이 거의 없던데요. 아까 제가 올 때도 그렇고 액티언 시승할 때도 그렇고 노면 좋은 곳이 거의 없던데요. 그래서 아까 액티언 시승할 때 타이어 소음을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그렇게 노면 소음이 큰 차가 아닌데 여기 이쪽에 그 다 대부분 콘크리트고 노면 소음도 크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못해도 그냥 토레스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진짜 통풍은 가장 그 역체감이 심한 장비가 아닌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타는데 방금처럼 그 있는 차 타다가 없는 차 타면은 아 진짜 구슬에 땀나서 여기 지금 쫙쫙 달라붙어요 옷이. 아니 근데 그 프리터 카페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 국도 있잖아요. 여기 과속방지턱 진짜 많아요. 아까도 아침에 오면서 깜짝 놀랐네. 야 무슨 과속방지턱 이렇게 많아. 그 멕시코처럼 방지턱 진짜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부드럽게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속도를 좀 팍 줄여야 되는. 아까 이 근처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서 보면은 무슨 주변에 인가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과속방지턱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심하게 많더라고요. 역시 서해안 고속도로의 매송 휴게소 여기는 여지가 없군요. 무지하게 밀립니다.
근데 2단 넣고 그냥 이렇게 계속 다 하면 참 다행인데 중간중간에 멈추거든요. 어쨌든 저 미쉐린 출장 가기 전에 행사가 많네요. 시승회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뭐 그 다음 주는 뭐 모르겠고요. 어차피 제가 없으니까. 뭐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근데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 뭐 내일 캐스퍼 일렉트릭 있고, 그 다음 날에 무슨 뭐 열관리 테크토큰가 뭐 그것도 있고, 다음 주에 그랜저 2025 개별 시승이 있고요. 어벤져 시승회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콜로라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연휴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저건 것 같아요. 업체들이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이렇게 행사 출시 뭐 하려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이렇게 많이 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다음 주에 그랑 콜레오스도 시승회가 있는데, 역시나 뭐 대략 예상은 했지만 저는 그 신청 메일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56km 남았는데 아직도 저 1시간 30분 남았는데 그러니까 암담하네요. 암담해. 진짜 언제가. 이번 달에 쉐보레 콜로라도 시승회 안 하나 했는데 메일이 왔네요. 운전하고 있는 사이에 4시에 왔더라고요. 4시에. 그래서 대략 1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니까 자리가 있을 리가 있나요? 다 찼어요? 없어요? 마지막 주와 9월 9일인가? 에 걸쳐서 하는데 뭐 9월 그때는 제가 없으니까 상관없고 다음 주에 자리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콜로라도는 시승을 못하는 걸로. 어떻게 또 타이밍이 또 그래. 괜히 차 멈췄잖아요. 진짜 그거 신청하려고 괜히 차 멈췄네. 어차피 없는데. 그래서 신형 콜로라도는 뭐 나중에 뭐 갔다 와서 하든가 그래야겠네요. 저 톨게이트 지나가기 싫어서 그냥 위로 가는데 밑으로 갈걸. 아니 돈을 떠나서 톨게이트 지나면 멈춰서 이 문 열고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로 왔는데 역시나 서부 가는 지하도로가 짱이에요. 지하도로로 가서는 벌써 저기 저 성산대교 지나가고 있을 건데. 그래도 이제 좀만 가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저는 오늘로써 서부간선도로 지상을 완전히 졸업했습니다. 이제 진짜 안 해요. 서부간선도로 지상이 이렇게 길 줄이야. 와 진짜 끝나잖아. 그냥 2,800원 내고 지하로 가는 게 훨씬 이득. 야 서부간선도로가 원래 이랬었지 하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원래 지옥같이 밀리기로 유명하잖아요. 아니 지하로 근데 많이 빠져서 좀 그래도 분산이 됐을 건데도 지옥처럼 밀리네. 야, 뭐 지금 여기 성산대교 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오늘부로 서부간선 지상은 저 은퇴하려고요. 이 와중에 3차로에 세상에 사고가 났네. 야, 이 와중에. 아이고야, 이 와중에 어쩐지 많이 밀리더라. 아유 진짜. 어쨌든 저번 주에 에이리언 로물루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볼만했어요. 초반에 한 30분 40분까지는 좀 지루했거든요. 그 들어가서.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끝날 때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냥 계속 그 텐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텐션이 계속 그렇게 거의 1시간이 유지가 된 거는 되게 사실 그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그 스토리 뻔하거든요. 뻔하잖아요. 왜 그 기존에 에이리언 1, 2, 뭐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까지 다 봤던 사람이라면은 대략 다 그 굉장히 그 익숙한 분위기, 익숙한 그림, 심지어 익숙한 우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도 왜 그런 영화들이 보통 다 끝났다 싶으면 뭐 또 마지막에 또 뭐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재밌게 봤어요. 왠지 그 기존 그 에이리언 시리즈에 있는 거를 다 그 영화에 이렇게 모아놓은 느낌. 심지어 그 마지막에 가면은 그 옛날에 했던 대사들도 나와요. 그래서 뭐 등등등 해갖고 옛날에 있던 뭐 총 오마주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게 아닌가, 그 로물루스가. 근데도 그냥 재밌더라고요. 뭔가 뻔한 분위기에 뻔한 스토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 했습니다. 와, 콜로라도 전화하니까 저 혹시나 해서 콜로라도 전화했거든요. 자리 있냐고 남는 거 다음 주에 그 3일 동안 하는데 그냥 있대요. 27일날 지금 딱 한 자리 비었대요. 원래 있다가 하나 한두 한 명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날 가는 걸로. 이야, 다음 주 월화수 딱딱 절묘하네 진짜. 월요일날 그랜저하고 화요일날 콜로라도 하고 수요일날 어벤져하고 딱 때에 딱 됐어. 차가 안 밀리니까 이렇게 좋군요, 세상에. 역시 고양시가 좋아요 진짜. 아, 저 눈물이 나 진짜. 우리 벌써 여기 오니까요 공기도 좋아요, 공기도. 아, 이렇게 쾌적한 공기라니 세상에. 그래서 진짜 오늘 끝입니다.